자, 안녕하세요. 2대2 옵중기 한번 가볼게요. 외국인들 게임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12시 쪽에 위치한 프로토스 타이가, 네, 굉장히 잘하는 유저죠. 네, 거의 탑3 안에 드는 그런 유저. UGL 서버에서 타이가구요. 12시 프로토스. 그 다음에 같은 편인 5시는 저그네요. 네, 저그. 그럼요. 걸스데이. 아이디가 걸스데이야. 어? 한국인이야? 근데 한국인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아이디가 걸스데이. 케이팝 팬인가봐요. 외국인인데. 네, 걸스데이고. 상대방 팀을 본다면은, 자, 일단 11시 쪽에 테란. 아이디가 프로군. 네, 군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테란이 나왔고요. 6시 쪽은 테란이네요. 네, 아이디가 LA 닉스. 네, 아니요, LA 닉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네요. LA 사는 사람인가?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자, 경기를 본다면은 일단 올랜전인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랜덤을 선택해서 하는 게임이고, 일단은 어웨이팀이 지금 투테란이고 홈팀이 지금 프로토스 저그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일단은 경기를 한번 본다면은 토스가 나온 쪽이 일단 초반에 압박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글링으로 이곳저곳 흔들어주면서 질럿이 이제 12시 쪽을 여기 이쪽에다가 지금 캐논을 짓겠다는 거죠. 네, 여기로 캐논 지어서 이쪽 공간으로 11시 쪽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틀어맞고, 본인한테도 6시가 본인한테 공격 올 수 있으니까, 네, 이곳에다가 지금 캐논을 짓고 있죠. 이 타이가가 캐논을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짓습니다. 네, 저도 타이가랑 게임을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 지금 아니고 한 1년 전인가? 그때쯤에 2대2 팀플을 이 외국인 맵으로 해가지고 해본 적이 있는데, 캐논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진짜 잘 지어요. 확실히 캐논 짓는 거는 타이가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견제도 되게 잘하고. 타이가가 보니까 프로토스가 주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자, 이렇게 막아주면서 6시 쪽으로 들어가죠. 질럿과 저글링이기 때문에 지금 벙커가 완성이 되지 않은 이상 다 싸먹히게 됩니다. 와, 팀플 환상적인데요. 굿플레이죠, 굿플레이. 저글링과 질럿 공격을 가주면서 6시 쪽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이게 아무래도 종족적으로도 봤을 때도 투테란이 초반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토스 있는 쪽이 그나마 낫죠, 초반에는. 그 점을 잘 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상 커맨드로 빨리 올라가서 발전하려고 했는데, 아, 커맨드 이거 잘못하다 깨집니다. 아, GG 나왔네요. 네, GG 나왔고, 결국엔 이렇게 되면서 11시도 지지 나오면서 경기가 끝이 났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왜 안 떠? 나 했는데? 나도 했어. 다른 사람이 안 했구만. 자, 어쨌든, 네, 수고하셨습니다.